안녕하세요, 허박넷입니다. 오늘은 미션 실버 고체 물감을 이용해서 아기자기한 수채화 이미지를 같이 한번 그려보시도록 할게요. 이런 줄기에 꽃봉오리가 하나 있고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? 주변에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쓱쓱 그려보세요.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붓꽃을 이용해서 찍기도 하거든요. 다른 색깔로 한번 더 넣어볼게요. 비리디언이랑 색그린 타서 붓에 머물고 있는 물을 적당히 빼셔서 삐쭉 빼쭉 선장 위쪽에 또 꽃이 피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, 어렵지 않죠? 타원형 그림을 다양하게 그냥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번지는 게 보이시죠? 수채화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. 노란색 꽃 한번 넣어볼게요. 중간에 귀여운 식물 이미지를 또 한번 그려볼까요? 파란색 계통에 다른 모양의 선인장 한번 넣어볼게요. 좀 단순하다 싶으면 이파리를 좀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? 중간중간에 꽃 모양을 한번 넣어볼게요. 중간에 크게 꽃잎 모양을 하나 넣어볼게요. 마르기 전에 약간 붉은빛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